자, 안녕하십니까, 보현쌤입니다. 깜짝이야. 놀랬어? 아니요. 자,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악기. 나도 너무 기대가 되는 악기입니다. 왜냐하면 나 진짜 실물 처음 보거든, 이 악기는. 내가 그동안 뮬질 그렇게 하고 악기 많이 만져봤지만 이 악기는 정말 영상에서나 보던 그 레전다리. 한번 봅시다. 와, 나 지금 비틀즈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에바임? 좀 맥카트니 형 목소리 좀 들릴라 그래. 일부러 여기는 이렇게 맨 거야? 기타처럼 맨 거야? 아, 이거 그때 니퍼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저거 사람 눈치 이렇게 딱 좋은데? 와, 뒷면 한번 봅시다. 뒷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는 뭐 네. 증명할 수 있는 보증서 같은 게 있어? 그분 말로는 그의 말을 빗대자면은 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시리얼 이렇게 뭐 보증 이런 거 자체가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데 좀 안 믿겼어요, 저도 사실. 진짜 60년대라고 그게 없었나 싶었는데 일단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여기 바디에 보니까 실금이 되게 예쁘게 갔더라고. 이게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인다. 악기, 나 진짜로 농담 아니고 이 악기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거든. 네. 그냥 비틀즈 그리고 폴 맥카트니 형님이 쓰셨다는 거 정도? 네. 온전히 네가 알고 있는 게 좀 말을 해줘야 돼. 네, 이거 일단 목재 스펙은 이렇게 지판은 로즈우드예요. 뒷면에 넥은 메이플 넥. 뒷판이랑 옆판도 메이플이고 그리고 앞에 이게 목재가 그 스프루스라고 하는 이렇게 보통 뭐 비올라나 그런 악기들 만드는. 야, 이건 브릿지가 특이하게 생겼네. 줄 이건 네가 갈았니? 네. 저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뚫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 쓱 걸게 돼. 네, 걸게 돼 있어. 네. 아래 밑에다가. 네. 이게 플랫와운드 스트링. 네. 이거는 스케일이 굉장히 짧은 거 같은데 일반 베이스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이게 30인치예요. 그럼 이거는 전용 줄을 달아야 돼? 네, 이거 라벨라에서 나온 호프너 전용 플랫와운드. 다른 스트링들은 안 맞아? 사이즈가? 아무래도 여기 지판이 좀 얇아요, 여기가 다. 그래가지고 좀 그 100이나 105짜리를 하면은 연주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아, 줄이 두꺼우면? 네. 이거 게이지 뭔데? 이거는 아마 이게 96에서 이게 37로 떨어지는 그 좀 호프너 전용 게이지. 네. 얇은 줄이구나. 굵으면은 장력도 세지니까 얘가 잘 못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좀 잘 휘고. 아, 넥이 좀 약해? 네. 이게 특이하게 생겼네. 나무예요, 이게. 요 새들이? 네, 이게 새들은 아니 그거 쇠고 아, 이거 옆에 있는 네, 무드 이게 브릿지. 나무야? 네. 아, 이게 나무. 네. 이게 높낮이 조절돼? 네, 여기 되는데 지금 제일 낮춰놨어요. 아, 그걸 돌리면? 네, 돌리면 이게 줄을 좀 풀고 돌리면 이게 높낮이는 되는데. 새들은 고정인가 보다? 아, 아니요, 얘도 그냥 줄을 풀면은 떨어지는데 지금 줄 장력으로 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거 떼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야? 네, 그래서 피치 그걸로 맞추고? 네, 그걸로 개빡세겠네. 이거 정확한 피치 맞추는 거 사실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네. 구조야.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면 네. 하지만 예쁘면 됐어. 악기는 예쁘면 된 거야. 그쵸. 픽업이 이거는 거기 자체 회사의 네, 픽업? 네, 오프너 픽업인데 이건 뭐야? 싱글 픽업이야? 그거 험버커예요. 둘 다 험버커인데 네, 이게 픽업이 67년도에서 72년도까지만 이 스타일로 나오고 보통은 그 깁슨 같은 픽업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때 연식에만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스펙을 좀 알고 싶어서 그 오프너 사이트에다가 그 메일을 한 네 개인가 보냈는데 뭐 한 달에 하나 걸로 보낸 것 같은데 답장이 다 없어요. 아, 오프너 망했어? 아니, 오프너 사이트가 답장을 안 해줘. 이게 그냥. 진짜 뭔가 아티스틱해. 이 자체가 생긴 게 들고 있음으로써 이제 좀 이 볼륨 노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여기 볼륨 1이라고 써 있고 2라고 써 있는데 이게 2가 이상하게 앞이에요. 1이 쪽 뒤고 스위치들은 뭐 이게 트래블 온 베이스 온이라고 써 있는데 저 왜 써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온이라고 보통 있는 걸로 가면은 오프가 돼요. 진짜예요. 오프너가 진짜 그래요. 뭔가 수상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진짜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네. 하나를 올리면은 네. 이게 이제 앞에 픽업 온오프 버튼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뒤에 픽업 온오프 버튼. 아. 그렇게 하고 이건 톤 노브가 따로 없는데. 그래서 그 리듬 버튼에서 솔로를 올리면은 톤이 확 올라가요 이게. 아, 이게 웃긴다. 네. 리듬이라고 써 있고 솔로라고 써 있네. 네. 봐봐. 네. 와, 이거는 진짜.
기타야. 그냥 네. 통기타. 네. 작은 통기타. 근데 바디보다 이쪽이 무거워서 그치. 좀 다이브가 생겨요, 좀. 생길 수밖에 없겠네. 네. 바디가 왜냐면 진짜 그냥 깃털. 안에가 비어 있어서. 어, 지금 할로우라서. 보니까 이게 예쁘다.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나 되게 뮤지션, 되게 있어 보여. 네. 그런 느낌. 지금 되게 있어 보여. 약간 아, 진정한 어떤 60년대 음악에 대한 어떤 탐미를 하는 그런 뮤지션 같아 보여 지금 나. 넥이 그냥 일자입니다. 일자. 리켄베커 넥처럼 그냥 통넥. 그리고 넥감이 자체가 리켄베커랑 좀 비슷한 것 같네. 네. 뒤로 이렇게 도톰한 것도 그렇고 넥은 리켄베커 만져보신 분들은 그 악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 곡률도 좀 약간 평평한 편인 것 같아요. 그 지판도. 줄 간격이 좁아요. 좁네. 네. 여러분 이렇게 제로 프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트 이것도 다 오리지널이야? 네, 오리지널 너트. 네. 보면 한... 오. 한번 보자. 아. 어, 소리 좋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좀 짧고 이래가지고 저음이 약간 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 되게 저음스러운 저음이 딱 나와주네. 이거 봐 나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습도 안 했는데 엄지손가락으로 피킹을 하고 있어. 나 지금 너무 아티스틱한 것 같아. 비웃는 거야? 아니 자세가 이렇게 잡으니까 엄지가 바로 이렇게 오는데? 구조상 이게 어. 이렇게 치면은 손이 되게 많이 꺾여서 힘든 구조예요. 아 기다 네. 이거 자세가 네. 어, 어렵네. 네. 이거는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아. 네, 엄지로 많이 쳐야 피크로 많이 쳐야. 오, 굉장히 베이스스러운 소리 나온다. 그럼 따로 톤 노브로 이거를 올릴 순 없는 거야? 불친절한 악기구만. 굉장히 옛날 악기라서. 어 근데 이 자체가 울림도 그렇고 되게 매력적이다. 되게 베이스럽다. 그리고 지금 이거 앞에 픽업 소리야? 네. 뒤에 픽업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볼륨을 두 개 다 올리는 거? 네. 뒤에 픽업이 사실 고장 났어요. 뒤에 픽업? 고장났다고? 오래돼가지고 고장난 악기 갖고 온 거야 지금? 리뷰하는데 갖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고장났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장난 악기 리뷰하는 채널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60 몇 년? 67년도 오래되긴 했지. 지금 네. 몇 년 전이야 이게 벌써. 그 가실 때가 됐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악기는 뒤픽업이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네. 앞픽업만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앞픽업 되게 쌩쌩한데? 네. 이게 원래 같았으면 어, 자세가 엄청 같아요. 자세가 엄청 어색해. 어, 연주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줄 간격이 정말 좁고 바디가 이렇게 낮으니까 자세도 너무 어렵고 심지어 이렇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착 안고 쳤더니 어떻냐면 아파요. 좀 존나 아파. 네. 여기를 얘가 존나 찔러. 여기를 이걸 계속 아프면서 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자꾸 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스트랩을 꼭 빼고 치셔야 되는 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어쩐지 나 그러고 보니까 폴 맥카트니 형님 매일 이렇게 메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안 그러면 연주하기가 되게 불편해서. 야하. 아 그럼 이렇게 딱 원래 이 정도 길이로 매야 되는 건가 이거? 아니 제가 좀 짧게 매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 짧게 매는데 길게 하셔도 돼요. 줄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부탁합니다. 네? 자, 이 노래를 해주셔야죠. 어, 아 근데 이거 맸는데도 여기 나 자꾸 찌르는데 이건 되게 길게 매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약간 한 이 정도에서 매고 쳐야지 될 것만 같아.
이것도 약간 짧게 매는 게 간지인가? 이건가? 줄루피가 네. 이게 제일 낮춘 거라는 거 아니야? 네. 안 낮아. 이게 원래는 줄이 안 낮은데? 더 이렇게 넥이 휘어 있어가지고. 넥 이거 트러스로도 있어? 네, 앞에 있는데. 근데 소리 괜찮다. 근데 연주가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 조금 적응이 좀 필요하겠네. 이게 솔로. 네. 이게 오프 했을 때. 솔로. 아니 이거 톤만 올라가는 거 아닌데. 약간 저음도 같이 네, 다 이렇게 좀 부스트가 다 부스트인데 네. 이거 완전 이거 패시브잖아. 네. 엄청 신기하다. 뭐 무슨 기능이야 이거? 그러니까 뒤에를 까봤을 때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었어요 패시브인데도. 이게 솔로라고 진짜 제법 솔로네 이거. 아, 이 베이스다운 소리 좋다. 네 솔로. 엄청 커진다. 엄청 커져. 끄면 아 근데 톤은 진짜 마음에 든다. 소리 진짜 마음에 든다. 만약에 이거는 진짜 무슨 녹음할 일 있을 때 네.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는 빈티지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노래라면은 연주하기가 조금 빡세서 그렇지 이 톤을 낼 수 있는 악기는 없을 것 같아 다른 악기에서. 진짜 소리 괜찮은데? 그래서 자주 사람들이 빌려가기만 하고 사진 안 내는 게. 아 사람들이 이거 자주 빌려가? 네, 왜냐면 있으면, 그때만 필요하거든. 네, 자주 안 필요하니까. 그 이후에는 왜냐면 이거 난 치고 와서 집에 가서 보면 여기에 젖꼭지 밑에 빨간 점이 생겼을 것 같아. 얘가 날 너무 찔러가지고 지금 더 고통스러운 건 요 두 개가 같이 찔러. 펑크 같은 거를 칠 생각이 잘 안 들어. 악기를 딱 하니까 약간 뭔가 8비트만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되게 두툼하고 베이스러워. 모타운 베이스 이걸로 저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느낌이다. 오, 이 소리인데 이 소리? 옛날 이 소리인데 이거? 끝낼 때 확실히 스위치로 끝낼 네. 수 있다는 여러분.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그 악기가 막 요즘 막 무슨 섀도우 스키나 막 되게 모던화된 악기 같은 세련된 건 없는데 소리가 되게 음악적이고 베이스스러워. 네. 진짜 되게 음악적이야 그냥. 다른 어떤 그 막 베이스 EQ 같은 거 일체 없는데 되게 적절하게 베이스나 그런 거가 딱 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귀한 악기 리뷰 해주러 와서 너무나도 고맙고 잘 파시기 바랍니다. 지금 뷰에 올려놨답니다 여러분.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과 팔로우 많이 눌러주세요.